안녕하세요. 6월 25일 6.25. 예. 저도 6.25인지 모르고 기사를 보다가 오늘 6.25더라고요. 정기토익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47분이고요. 저도 오전에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시험 후기를 좀 빨리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잘 봤으리라 저는 좀 바라지만 생각보다 좀 틀린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시험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예. 방학 전달이다 보니까 좀 방학에 공부를 하라고 좀 자극을 하려고 어렵게 내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고 한국 이름, 크리아, 뭐 치원 이름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약간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대한 언급이 많은 달은 좀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외주를 주진 않겠지만, 그죠? 약간 좀 다른 달보다는, 파트 곳곳에 있는 문제들이 좀 독특하게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트 1은 하나 정도 좀 까다로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난이도의 기준은 한 800점 중 정도를 갖고 계신 분, 초나 중, 800점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금 어려웠던 게 하나 있었고, 파트가 한 두세 개가 여러분들이 판단이 순간 좀 흔들렸을 거라는 문제를 제가 느꼈고요. 3, 4 합쳐서 한 두세 개 세트 정도가 좀 어려웠었어요. 5, 역시 한두 문제 고난이도 들어갔고, 6도 한두 개 정도의 고난이도가 있었고요. 8, 7, 시간 때문에 늘 어렵죠. 난이도는 항상 곱니다. 그쵸, 도끼는. 그리고 제가 문제를 풀다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 즉석에서 깨달은 게, 3중 지문 있잖아요. 지문이 3개인데, 3개를 다 읽지 마시고, 2개를 먼저 읽으세요. 그 다음 문제를 한 3개 정도를 풀으세요. 3개에서 많으면 4개 정도까지가 2중에서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마지막 세 번째 지문에서 풀리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이유는 3개를 다 읽어버리면 2개 읽은 것까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약간 벅차다란 느낌 때문에 싹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정도는 괜찮죠. 우리가 늘 해왔던 거고, 구토익부터. 지금도 이중지문이 출제가 되니까요. 2개를 완벽하게 읽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과 이거에 더하기 이제 네 번째까지가 다 해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를 읽고, 먼저 읽고, 그 다음에 3중 세 번째 지문을 읽고 다섯 번째 문제를 푸는 게 시간 안배상 유리한 것 같아요. 문제는 먼저 읽지 마세요. 3중 지문은 다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달겨들고 두 개를 읽고 세 문제 정도 풀고 네 번째에서 안 되겠다라는 게 표시가 나오겠죠. 3중 지문의 마지막에서 내는지 아니면 두개 지문에서 내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세 개나 네 개를 틀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를 읽고 마지막 지문을 읽고 그렇게 해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83하고 84는요. 이제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900점 이상, 아니면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점수가 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시는 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문제를 두번 읽어라라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얘기를 하는데요. 두번 읽지 마시고요. 일단 고득점이 만들어진 분들은 한 번을 읽는데, 제가 수업 시간도 얘기했지만 세 개씩을 이렇게 걸어놓으세요. 답안지에다가 그 다음에 반을 접어도 괜찮아요. LC 100개 100개니까 반을 접으면 답안지가 조그매진다고요. 그걸 바짝 붙여가지고 시험지 붙여서 답안지를 동그라미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LC에 마킹해 31번부터 100번까지의 마킹 시간도 세이브를 해야 되죠. RC 시간이 보태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점수대 낮은 이제 많은 고득점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분들은 이 파트리하고 파4를 문제지에다 풀고 마지막 다 끝나고 옮겨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고득점을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요. 세 개씩 줄을 그어 놓고 마킹을 바로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도 돼요, 그분들은. 그 다음, 문제하고 보기를 읽어 놓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노테이킹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테이킹을 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를 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순서대로 풀립니다. 거꾸로 풀리던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풀리니까 정답이 순서대로 낚아채진다는 얘기죠. 그래픽이 조금 난해할 수가 있어서, 일단 문제를 읽어놓은 상태에서 약간 노티킹과 보고 읽는 걸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제가 오늘 6월 25일에 총평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파트 1은 한 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로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또뭐 난이도 쉬운 것도 좀 말씀드리고, 제 교재에 언급된 것도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비빔PP에 대한 함정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던 달입니다. 그쵸? 예. 드로워. 파일링 드로워였나요? 서랍이 has been filled with folders. 자, 이게 이제 나왔었던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요. 또 책상 위에 컴퓨터 있었고, 이게 이 사진이 그렇죠? 또 의자 있었고, 서랍이 열려 있는 상태 안에서 이제 폴더가 많았는데,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is being plugged in 이 오답으로 나왔었어요. plugged in. 이게 꽂히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2교재 보시면 part 1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제가 거기다 이거 써놨어요. 모호성은 오답이다. 이런 거 써놨거든요. 하고 있는 동작이 실제로 나온다 할지라도 plug in을 하는지 plug out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토익 수업 듣는 학생들 이것도 지겹다라고 얘기할 만한 putting on이 있고 wearing이 있죠. 그쵸? wearing을 하고 있다와 putting on 하고 있다 다 입다 입다인데 얘는 상태 묘사고요. 얘는 동작 묘사이기 때문에 taking off 벗는지 입는지 좀 헷갈리니까 다 착용한 상태에서 찍히다 보니까 얘는 오답이고 wearing이 정답이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 부분에 요게 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태 묘사에서 출제가 되는데 동작에서 좀 출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trying on을 출제를 한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 삼아 몸을 걸쳐보다. 그래서 trying on a scarf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helping 도움을 주고 있다. a client를 try on a necklace 이런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동작이 나오겠죠. 시험 삼아 무엇을 걸쳐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동작까지는 이제 출제를 한 적이 있었고, pulling on her glove.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장갑을 한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있었거든요. taking off her glove, taking off her glove를 안 출제하면서 그들의 어떤 틀을 좀 유형을 지킨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turn on과 turn off가 거기 내용이 있어요. 불을 켜고 있다와 끄고 있다는 동작에 대한 것은 살짝 좀 힘든데 상태는 괜찮다 그랬죠. has been turned on. 불이 켜져 있다라는 거는 환하게 밝혀 있어서 그죠. 흑백 사진이라 할지라도 불이 켜져 있는 거는 보입니다. 사진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태 묘사로서 현재 완료 수동의 출제는 가능하다. 그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게 아마 마지막 문제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Some이 들렸었는지 하여튼 Buildings가 are located near a hill, 언덕 근처에 건물들이 위치되어 있다. 자, 이게 이제 정답이었는데 순간 A부터 살짝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집중도가 흔들려서 아마 D로 한 학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Stone Bridge. 그 집들 앞에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다리가 또 돌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Bridge가 하나하나 is being built. 자, 역시 비빔PP였었어요. Over a river. 자, 여기서 만약에 빙을 놓쳤다면 a stone bridge,
스톤 브릿지스였나 복스였나 단서였나 이거는 잘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is being built에서가 오답이 됐어. 이게 지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건설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is built over a bridge라는 그냥 수동태로 이거를 잘못 들었다면 얘로 살짝 마음을 좀 바꿨을 위험성이 있었던 이한 문제, 6번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part 2를 갈게요. part 2,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순발력 있게 정답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죠? 앞에 있는 문제의 정답을 찾지 못할 경우에 이제 뒷문제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마음을 추스리기가 좀 어려운 게 파트입니다. 좀 어려웠던 거하고 독특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whose turn을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누구의 차례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쵸, 기억을 되살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구의 순서냐, 뭐뭐 하는 거에 누구의 순서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I did it. 내가 그거 했어, last time. 이렇게. 누구의 턴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A였던 것 같아요. 저작권법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답이 몇 번이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그냥 아니면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경우는 My turn to do that. 나의 차례입니다라는 거를 냈었었거든요. 근데 이건 오히려 내 턴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우회적으로 내가 지난번에 했다라는 게 약간 제가 풀면서 유형은 비슷하지만 좀 새로운 문제라고 느껴졌었고요. 다음 how much가 언급이 됐던 문제인데 membership fee, 뭐 fitness membership fee가 얼마예요?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문장을 보통 하나로 해서 답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wait a minute,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고 좀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하니까 let me get my manager. 제가 매니저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let me get 그러면은 내가 매니저를 얻어 이렇게 직역하시면 안 돼요. Let me get my manager이 제가 매니저한테 물어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좀 약간 새로운 패턴이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알 겁니다. 이런 패턴에서 좀 나왔던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Let me get my manager이 약간 좀 새로운 패턴의 정답을 줬던 걸로 여겨지고요. 또, 뭐 선택 의무문에서 prefer 이런 것들은 계속 출제가 되는 패턴이다 보니까 그렇게 독특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거, here are copies of the reports. 평소였습니다. 보고서의 카피들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개가 somebody. J로 시작한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is joining us. 우리하고 함께 할 거다라는 게, 카피를 해서, 준비를 해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우리하고 조인하니까 이 사람 것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대답했던 게좀 심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you applied for 어쩌고 position. 어떠한 일자리에 너 지원했지? 그렇지 않니? 라고 이 부가를 이렇게 붙였어요. Didn't you? 오케이. 그랬더니, no. 나안 했다라는 대답을 먼저 했고요. It was already filled. 이미 사람이 구해줬어. 그래서 나 apply 하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했던 게 살짝 좀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끝날 무렵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자분 약간 발음이 영국식도 아니고 호주식 발음인 것 같은데 why don't I 그랬어요. 보통 why don't는 you를 많이 쓰죠.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렇게 발음이 두 가지인데 why don't I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뭐 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드릴까? 근데 이 뒷내용이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why don't I가 선명하게 들렸다면 자, 문제가 어려우면 답이 쉬울 수 있고 문제가 쉬우면 답이 어려울 수 있고 제가 같은 말을 두번 했나요? 문제가 쉬우면 답이 어려울 수 있고, 문제가 어려우면 답이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만 듣고 놀래거나, 문제만 듣고 너무 얕잡아 보던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죠. That will be really helpful.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해드릴까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좀 쉽게 줬던, 이게 거의 마지막 끝날 무렵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이름이 많이 나왔다고 제가 이제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a taxi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가는 택시가 just arrived. 막 도착했습니다. 이랬어요.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거꾸로 질문은 잘 들리는데, 대답 쪽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그 발음상 문제가, 미국 발음으로 한국 이름을 발음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좀 생각하게끔 했던 한국 이름이 있었어요. 지원이. 지원이가 또 오늘도 나왔는데, 왜 한국의 모든 지원이들, 본인은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Someone will let 지원. 그러니까 지원이가 택시를 타는 거죠. 그렇죠? Someone will let 지원 know. 근데 지원 이랬는데 이 발음이 좀 많이 어렵게 들렸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한 3개, 5개. 예, 심하게 어려운 건좀 3개 정도고, 약간 중 정도의 난이도는 한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하고 제가 4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3하고 4는 늘, 해드리듯이, graphic에 대한 것만 좀 언급을 하도록 합니다. graphic. 여러분들이 이제 graphic이 3를 3개를 풀었어야 됐고요. 4를 2개를 풀었어야 됐어요. 그죠? 네. 항상 이제 세 개가 앞에서 나오면 두 개가 나오고, 앞에서 두 개가 나오면은 84에서 세 개를 내서 총 다섯 개를 풀어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83의 그래픽이 처음에, 이제 기억으로 destination, 자, departure time 이렇게 이제 표가 있었어요. 그럼 도착지의 그 지명과 departure 출발 시각이 적혀 있는 표가 있겠죠, 그렇죠? B라는 지역이었고, 뭐 B field 이렇게 이제 시간이 8시 10분. 다음 Richmond. 자, 이거는 버지니아 지역 이름인데, 이게 이제 cancel이었어요, cancel. 캔슬 됐다. 또 G라고 시작했던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8시 28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B 위에 있는 거 필드. 자, 이게 딜레이가 됐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리치몬드가 이제 다시 나왔는데 얘가 8시 46분이었고, 그 다음에 B죠, 그죠? 아, G, 이렇게 되는 지명이 지역 도착지로 가는 기차가 9시에 출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대화에서 리치몬드로 이 사람이 가야 됐는데 이게 캔슬 됐어. 그래서 내가 다음 거 타야 돼. 그랬다고요. 다른 지명이 좀 어려웠어도 리치몬드가 조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지명인데 이게 캔슬해서 나 다음 거 타면 이 사람은 리치몬드에 가야 되지 다른 곳에 갈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라는 곳도 아니고 B라는 곳도 아니고 그 다음에 리치몬드가 8시 46분에 출발.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됐습니다. 리치몬드로 가야 될게 캔슬이 됐으니까 다음 거탈 수도 있겠다. 8시 18분 이렇게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얘가 좀 그래픽에서 다섯 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고르는 그 화면이 나왔었는데 카테고리 줬었어요. 그쵸? 첫 번째가 food and drink, dining, dining이었고, 두 번째는 art and film이었고요.
자, 세 번째가 travel. What destination이었었고, destination. 그 다음이 마지막이 companies and workplace.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end라는 이제 기호를 중간에 하나, 둘, 셋, 네 번을 이렇게 넣었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travel destination에서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어떠한 카테고리를 남자가 아마도 설치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랬으니까. 그러면 카테고리 3이라는 게 정답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food, dining, and film, travel and destination, companies and workplace라는 걸 보기 안 주고 1, 2, 3, 4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답을 선택하게끔 하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문제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이 아마 날씨가 나왔었어요. 날씨. 예, 날씨는 좀 기존에 냈던 문제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만큼 익숙하고 숙달되면 겁이 안 나는데 새로운 게 나오면 좀 겁이 나죠, 그렇죠? 요일을 줬고요. ABCD에 4개의 보기를 줘야 되다 보니까 7일을 다 주지 않고 화요일, Tuesday, 수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줬고요. 일기 예보는 30도. 그다음에 얘가 28도, 26도, 얘는 33도 좀 더웠고요. 여기 화요일에 날씨가 cloudy, 좀 구름이 끼다. 그다음에 storm, 폭우가 오는 거고요. sunny, 맑을 거고 이것도 sunny였어요.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하는데 행사를 언제 하냐 그랬더니 우리 계속 비올 거라고 일기예보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맑을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그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목요일 금요일인데요. 써니에서 클라우디나 스톰은 행사하기 어렵겠죠. 그죠? 근데 33도가 좀 많이 더우니까 20도, 26도라는 26 셀시어스. 보통 이제 파렌하이트 쓰는 게 미국의 그 forecast 온도의 단위 명사인데 이제 섭씨를 썼다라는 게 그쵸? 또좀 한국에 관련된 그런 단위 명사를 써줬다는 게좀 고마웠는데요. 26도 좀 서늘한 목요일에 하자. 그래서 답이 Thursday가 답이 됐던 그래픽이 마지막 part 3를 장식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part 4두 개가 나왔었는데요. Elevator Directory 이게 제목이었고요. Floor, 층 수를 줬습니다. 2층에서부터 5층까지, 그 다음에 6층에서부터 10층까지 줬고요. 11층에서 15층까지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16층에서 20층까지 줬어요. 여기다가 알파벳을 줬어요. W다, 또 V다, U다, VW, 그 다음에 X 이렇게 있었고요. Which floor? Is the speaker's office located? 말하는 사람의 화자의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가 돼 있냐? 누가 방문을 하는데 당신이 우리 사무실을 오는 게 처음이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W를 눌러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의 사무실이 몇 층에 위치가 돼 있는지. 여기에서 레인지가 하나 있었겠고, 여기에서 레인지가 하나 있었겠고, 11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인지. 그래서 W를 누르세요니까, 여기 레인지에서의 위치가 있었던 보기에서 하나를 선택한, 그죠? 딱몇 층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여기 레인지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W라는 거를 들으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또 문제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게 독특한 그런 그래픽이 나왔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섹션을 줬습니다. 섹션 1, 2, 3, 4 이렇게 줬는데 베이커리에 진열된 그 진열장에 머핀
머핀이 진열이 돼 있었고, 빵 모양이 그래픽이 있었고요. 파이스, 쿠키스, 그다음에 컵케이크스. 자, 이렇게 해서 섹션 1, 2, 3, 4를 이렇게 쿠키, 컵케이크, 파이라는 위에 글씨를 주면서 진열장에 하나하나씩 이제 3층 정도의 진열장이었는데, 여기 머핀이 3층, 파이가 3개, 쿠키스가 여러 개, 컵케이크 이렇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치 베이커리 케이스 섹션 아이템스 with an additional discount. 추가의 할인을 주는 거는 무엇인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섹션 1, 2, 3, 4를 줬습니다. 머핀, 파이스, 쿠키, 컵케이크 이렇게 안준 이유는 또왜 그랬겠어요? 쿠키스의 additional discount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섹션 3가 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와 이 문제, 들으면 이게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요런 거. 자, 이런 게 같은 유형이에요. 요거하고 여기 참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나왔었고요. 얘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그런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바로 요 문제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5로 갈게요. 자, 여러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5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난이도 면에 있어서는 늘 쉬운 거를 이제 주다가도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를 끼기 때문에 방심하다가 틀리고 막 그러는데요. 저도 상당히 이제 놀라운 게 여러분들이 직접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말 알 거예요. 제가 올리는 날짜를 또 보시면은, 그 다음날에, 대비 특강을 전날에 올리고, 시험이 끝나고 대비 특강을 제가 뭐 해서 올리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죠? 지난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역시 대비 특강을 우리 수강생 분들한테만 좀 보여드린 다음에, 정말 적중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보세요라고 해서 시험 끝나고 나서 좀 올려드렸는데, 요번에 제가 전날 한 10시 정도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시험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예. 제가 말했던 것들이 이제 정말 답의 어떤 리스트를 제가 본듯 의심을 할수 있을 만큼 해당된, 언급된 단어들의 답들이 막 속속들이 처리가 되는데, 저도 풀면서, 제 자신이 약간 무서울 정도로, 많이 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는데, 또 항상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신기라는 것도 항상 발휘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보시면, 후기 특강을 이제 지금 보시기 때문에, 그쵸? 대비 특강을 또 다시 한번 역으로 보세요. 시험 안 보신 분들도. 아, 진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거를 정말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 대비 특강이 얼마나 적중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달이 이번 오늘의 시험이었었습니다. 쉬운 건 언급을 안 하고, 약간 난이도가 중이나 상 정도 되는 거를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상관이 나왔었어요. 그쵸? 상관은 뭐 쉬운 게 나왔는데, both A and B 이거를 줬고요. and가 답이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부사 쪽에서 늘 얘기했던 at least 또 나왔죠. 숫자 수식한다. 그래서 at least one 뒤에 one이 붙어 있었고, one이 아니라 15이 붙어 있었네요. 15 minutes. 그래서 at least가 숫자 수식의 부사가 출제가 되면서, 다른 것들은 뭐 such as 이런 건 전치사죠, 그렇죠? 자, so that 이는 접속사입니다. 뒤에 절이 와야 되고, even if 이런 것도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휘가 아니라 품사 문제로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가 좀 어려운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대명사의 격을 내진 않았고요. 그 대명사를 앞에서 찾아서 일치하는 문제였었습니다. He, they, it 격을 하나 끼워준 게 유월이었어요. 토익격. 앞에서 세일이 있었거든요. 판매. 그러니까 판매 행사. This month sale. 이번 달에 이 할인이 대신이 되니까 it가 됐던 게 이제 대명사의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제가 얘기했던 대비 특강에서 얘기했고 뭐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수업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늘상 나오는 부사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아더와이즈를 하나 풀어드렸었어요. 데뷔트 강에서. 그쵸? 달리 다른 식으로. 근데 이게 또 나왔더라고요. 자, 다른 식으로. 자, 제가 수업 시간에는 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Unless 있으면 otherwise다. 어? 자, 이거 고난이도에서 매번 말씀드렸죠. Otherwise 있으면 unless다. 그래서 unless를 주면서 otherwise가 또 얼마 전에 나왔다가 또 연거푸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뷔트 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였었고, 데뷔트 강에서 앞에 있는 주어의 명사의 어휘 문제는 뒤에 만약에 수동태가 있다면 얘를 어떻게 보라 그랬죠? 능동태로 바꿔보라.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휘 문제. 명사의 어휘 문제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이걸 능동태로 바꿔보는 게 좋다. 자, the, 빈칸이 이렇게 있고요. of, the project. 동사가 was upset by a generous gift. 뭐 이런 거였는데, 자, 이게 좀 어려웠어요. cost, 비용, 또 currency. 그 다음에 benefit, donation. 이렇게 이제 네 개를 줬는데, 그럼 offset라는 거는 제가 특강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여러 차례 다뤄드렸던 동사인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 어느 정도 했으면, vocabulary 어느 정도 외웠으면, 이거는 차감하는 거예요. 그쵸? 손실과 이익을 상쇄하다. 그래서 offset losses by gains. 그러니까 손실을 이익으로 상쇄하다, 차감하다, 빠지다. 그러면 이게 없어질 거니까 offset the cost of the project라는 거에 능동으로 본다면 빠질 거에 대한 게 뭐겠어요? currency겠어요? benefit겠어요? donation이겠어요?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이건 이제 화폐 뭐 유통 이제 이런 뜻이 있고, 그죠? 화폐, 통화. 그러니까 이게 offset의 목적으로 사용이 다안될 것들이죠. offset의 목적어가 cost가 될수 있으니까 cost가 was offset 됐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이제 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체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죠? offset라는 동사를 만약 여러분 몰랐다면, 근데 offset의 뜻만 알았다면 이렇게 바꿔서 풀수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복합관계 대명사 나올 것 같다 그랬죠. 복합관계 대명사 쪽에서. 그죠? 또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좀 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6강. 여러분, 이번 달에 제가 또 강의도 해드렸었고요. take 줬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빈칸이었고요. they like. 주어하고 동사에 절을 줬습니다. 자, whatever. 다른 것들은 these. 또, them이 있었고, most. 이렇게 줬는데, 딱 봐도 whatever they like. 자, 이게 이제 말하는 거나 읽는 거에 좀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또 많이 어렵진 않지만 다른 거에 오답을 분석한다면 these, take these 그러고 뒤에 주어 동사에 불완전 문장이 올 수가 없어요. take them 그러면 얘가 빠져줘야 되겠죠. take most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take의 목적어에 anything과 they like라는 불완전 문장을 붙이는 anything that를 합친 whatever 복합관계대명사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전치사 같은 경우는 during은 뭐 쉽게 나왔던 문제였었고요. 또 이거는 많이 풀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be acceptable to 어디에 허용 가능하다라는 거 어법으로 나왔었고요. 또 as 여기 빈칸. 우리 이제 비교구문을 여러분들이 했었으니까 17강에서 비교구문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던 달입니다. as 부사. 그러면 뭐 보고 부사를 선택하라 그랬죠? 일반 동사. 앞에가 be 동사면 as 형용사. 이렇게 문제를 풀으시면 됩니다. 앞에가 be handling, 그러니까 동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동사여서 handling as safely 부사가 출제가 됐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rather than이 이제 뒤쪽에서 하나 나왔던 거, 앞쪽에서 나왔나요? rather than이 이거 비교급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expand 확장을 by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같은 품사를 앞뒤를 붙이는 rather than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어법은 안 되겠죠. 이제 어휘에 다른 단어를 이제 붙여서 냈고요. work, 여기 부사자리, with.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뭐 적중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기 힘든 게 자동사 뒤에 빈칸이면 부사죠. 그래서 exclusively 이런 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as, 자, 이것도 제가 특강 때 얘기했었어요. responsive. to 정사 to와 전치사 to를 비교를 하면서 be responsive to 이걸 얘기했었죠. 이게 또 적중이 됐더라고요. as responsive to 어쩌고 as. 이렇게 해서 responsive를, 어법으로 냈었나요? 어법으로 냈었던 것 같아요. 어휘로 냈었나? 하여튼, responsive. 자, 이게 또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하면서 풀었을 것 같아요. 과거, limited. 좋고, 그 다음에 주어하고, has increased. 대중교통의 사용이 증가했다나요? since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주어 과거동사, 주어 have plus pp. 이때 한 이래로 지금까지 쭉 어떻게 해왔다.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ffer. 자, 이거는 1강에서 매번 얘기했던 거죠. somebody something. 누구한테 무엇을 제공하다. 사용식이 나왔는데요. us가 뒤에 있었나요? 이래놓고 여기 빈칸이었는데, 대절이 동격 대체였었어요. assurance. 요게 좀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요. assurance, 명사. 대 이하라는 확신을 줬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적중했던 게 should였습니다. 저도 이제, 와, 이것까지 나왔구나라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데뷔 특강에서 여러분 도치 정리했던 거 기억하세요? and, so, is, 주어. 이거 하면서 should 도치 얘기했었어요. 가정법, 미래 도치. 주어, not, 동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should가 앞에 빈칸으로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오답의 함정은 whenever이었습니다. 근데 whenever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whenever 그러면 not 동원이겠어요? not를 쓴다면 don't, 아니면 doesn't 이렇게 들어가지, not 동사 원형 이렇게 쓰진 않겠죠. 요 뒤에 거를 보더라도 whenever는 답이 아니겠다라고 판단을 좀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의 도치가 제가 특강 때 얘기했던 게또 적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휘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보시면,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좀 생각을 하고, 부사의 어휘하고 어법을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벅차고요. 자, hope 투부정사. 얘는 태 문제였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의 투부정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좀 있던 문제는 전치사 문제였는데, 제가 이것도 특강 때 언급을 살짝 했었어요. 여러분, 비욘드 기억하세요? 데뷔 특강에서 제가 비욘드를 좀 언급을 했었는데, 뛰어넘어라는 비욘드를 정리하면서 다른 전치사도 정리를 했고요. 일단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올도우가 또 나왔어요. 자, 내용적으로 양보를 출제한다는 거는 이 내용에 반대되는 거를 선택하라라는 의도다라고 매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어떤 회사에 조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인한 회사는 법률회사, 법률회사에 조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eagerly, 강력하게 어떠한 업무를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responsibility를 주면서 여기 빈칸이 이렇게 있었어요. 책임 업무. 이 뒤에 있는 명사는 his, 여러분 보이세요? His regular duty. 그의 일상적인 업무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법률회사를 들어갔는데, 입사했는데, 법하고는 다른 그런 업무를 본인이 기꺼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against냐, 응? beyond냐, 요거의 이제 차이인데, against는 진짜 완전 다른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의견에 반대되는 거.
그죠? 상반이 되는 90도 각도를 느끼게 하는 전치사니까 regular duty보다 뛰어넘는. 그러니까 보통 하는 업무보다 더 나아간, 더 많은 업무를 기꺼이 하겠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이 일까지 할게요라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제 표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beyond가 이제 나왔는데 beyond가 뛰어넘어라고 말씀드렸고요. above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above하고 beyond의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다음에 어멍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toward가 오답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이네개 중에 beyond를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했으리라. 대비 특강을 들은 분들은 좀 기대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거는 마지막 문제에서 조금 난해한 게 나오죠, 항상. 일단은 부스트라는 동사가 자랑하다.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선택하는 문제였는데 명사. 이제 보기를 제가 좀 기억하면은 모바일라이제이션 이게 보였고 컨퍼런스 미팅 그다음에 정답에 해당되는 컨센트레이션 자 여러분들이 제가 정답에 해당되는 이걸 딱 얘기를 하니까 아휴 이제 또 틀렸다 이렇게 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어려웠던 오이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좀 눈치를 채야 될게 얘가 정답이면 얘도 문제가 없다. 그럼 걔는 동반 탈락인 거죠. 행사, largest라는 형용사 때문에 최상급 때문에 미팅과 컨퍼런스가 좀 끌렸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가장 규모가 큰 미팅을 자랑하거나 그러면은 일단 행사의 종류이기 때문에 largest meeting과 largest conference의 행사 종류를 다 오답 처리를 했어야 됐고요. mobilization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동원하는 거죠. 그총 동원할 때그 동원. 그리고 가장 큰 거에 대한 동원을 한다. 그럼 이제 모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concentration보다 이제 mobilization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뜻을 모를 경우에 이제 찍기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이상하게 느낀다면 내가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에 끌림이 있는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이 토익 문제를 내는 사람들 중에는 또 심리학자까지 다 동원을 한다라는 진짜 별짓을 다죠. 네, 근데 이제 앞에 어떤 지역이 자랑을 한대요. 그 뒤에가 the largest 비교급 최상급 of manufacturing plants in this region 이렇게 보여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지역에 가장 많은 제조 회사 공장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포항에 가면 이제 제철소가 많듯이 그래서 이 지역은 많은 제조 공장들이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것을 자랑 삼아 한다. 자랑으로 여긴다라는 the largest concentration. 자, 이게 이제 영어 문장에는 많이 좀 사용이 되는데 직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색함이 느껴서 약간 어려울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가장 어려웠던 어휘 문제이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시제 문제에서는 미래 완료를 냈다는 게 미래 완료가 출제 빈도가 가장 떨어지니까 빈도하고 난이도는 항상 반비례죠. 그렇죠? 빈도가 높으면 쉽고 낮으면 어렵고 by가 보였습니다. 미래 시간 주어 will have pp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수업을 충실히 들었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 완료의 시제 문제를 좀 냈고요. 그 다음에 제가 6까지 언급을 좀 간단하게 하고 끝내드릴게요. 접속부사 하나 나왔습니다. in fact 줬어요. 사실상은 어떻다라고 더 자세한 내용을 풀어가면서 얘가 이제 출제가 됐고, 또 6에서 어려웠던 거는 fire extinguisher, 소화기가 어디에 보관이 돼야 되냐면 obstruction, 그러니까 막힘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막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불이 났을 때 그거를 뽑아서 이렇게 뿌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형용사가 나왔고 from obstruction이 뒤에
construction 이렇게 있는데 형용사에 어휘를 냈거든요. 우리가 이제 free 그러면 sugar free 듯이 무설탕. 프리가 없다. 그러니까 obstruction부터 자유로운 곳에 보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형용사의 어휘 문제가 여러분을 약간 어렵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치사를 보면서 푸는 문제가 있었고요. look for 이런 거좀 쉬웠을 것 같고.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예. 두 개. 어법, 하나하나. 어휘에서 하나가 있었는데, software developer이 주어였습니다. developer, developer. 자, software developer의 아무개가 어떠한 회사의 종류를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이제 새로운 form을 hired 했는지, 고용을 했는지, 그 다음 차렸는지 요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8.5에서 어려웠던 게 아까 concentration이었다면 6에서 어려웠던 게 의문제였는데 고용을 했으면 이 회사가 완전히 이제 다른 업무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software developer가 자기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면 그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런 회사면 자기가 차렸겠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떠한 거에 전문성을 가진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이런 얘기를 쭉 늘어놨어요. 자기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를 고용해서 그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차린 게더 맞다고요. 그렇죠? 회사를. 그래서 하이어보다는 라운치가 문맥적인 흐름에 더 적절했던 이게 많이 어려웠던 걸로 느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랜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뭘 틀렸는지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하시고, 아직까지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라는 게 오늘 시험으로 좀 깨달아지길 바라고요. 제 시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완벽하게 몰라서 틀린 거와 살짝 실수해서 틀린 게 있고 찍어서 맞춘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쵸? 예. 찍신이라면 모를까? 근데 그럴 경우가 많이 적은 이유는 일단은 선생님 찍었는데 맞았어요라고 얘기하는 학생은 오답에 대한 것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맞춘 경우를 본인이 이제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답을 두개 정도 버릴 수 있다는 것도 다 실력이에요. 그렇죠? 다 내공이 쌓여 있어야지. 자, 그래서 오늘 요 시간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 출제에 대한 방향과 의도가 좀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고 정답을 찾기에는 어떠한 힌트를 주는지 그다음에 LC까지 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7월달 홀수달 강의 또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오프라인 강의는 신촌 YBM 주말반에서 토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